물리학에서 말하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으로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모든 물체는 이제 한번 운동하면은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이제 움직인다.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관성의 법칙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을 한번 굴리면은 이 공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을 한번 굴리면 이 공이 영원히 굴러갑니까? 조금 구르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이 지구에서는 이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이 표면 마찰력 이런 그 역작용하는 힘이 한번 운동하면 계속 운동하기를 원하는 성질보다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억제력 때문에 이제 공이 구르다가 중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설명을 딱 제가 듣는 순간에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이 통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참 주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까? 그러나 그 영원히 은혜 아래 살기를 갈망하는 이 우리의 소원하는 힘보다도 이거를 계속 억제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공격하고 하는 이 외부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계속 죽을 때까지 한번 은혜 받으면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7년 전에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그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요. 이제 풀러 신학교에 딱 갔더니 많은 유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당시 이미 연세가 70이 넘으셨던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하는 리더십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명강의 중에 하나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권하고 그래서 저도 한 학기 이제 이 할아버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이 리더십 강의를 들으니까 아, 정말 뭐 참 소문이 이렇게 좋게 날만 하구나. 저도 많은 도전을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그 받았던 그 인사이트가 많은데 그 중에 참 머리에 그 7년이 지나도록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할아버지 교수님이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 finishing well.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그 finishing well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finishing well 이 용어를 뭐 거의 매수없이 간마다 강조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던 지도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 그렇게 현역 때 훌륭하게 그렇게 활동했던 지도자들 중에 무려 90%가 finishing well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10%만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90%는 다 도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잘 마무리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게 영적인 그 관성의 법칙 때문 아닙니까? 잘하고 싶은데 영적인 공기 저항, 영적인 표면 마찰력, 외부에서 저를 억제하려는 이런 공격이 많은 게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진짜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 그 10% 안에 좀 들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 소원이 있지만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있지만 이 마음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외부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일 없이 끝까지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 없이 그렇게 잘 마무리하다가 소리 없이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매일의 저의 이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죠? 한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최근에 지난 연말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14주년이 되는 이 시점인데 14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공이 잘 굴러가다가 이제 저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냥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공이 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덩치는 커졌고 이름은 알려졌고 그저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제가 아주 강하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내가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샀더니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 자전거가 새 자전거가 돼가지고 한 3년 지났더니 완전히 새 거가 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런 법칙이란 없습니다. 새 자전거를 사도 시간 좀 지나면은 녹슬고 낡아지고 닳고 그게 이 세상에 후퇴하는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이 세상의 법칙 아래 존재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아닙니까? 성가대가 당회가 또 우리 순장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막 완벽한 공동체가 되는 이런 자연의 법칙에는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변질이 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다 참 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이 법칙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의 가정에 또 분당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 외부의 그 공기 저항이나 표면 마찰력으로 한참 잘 굴러가다가 조금 구르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그 초라한 공 같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기 결혼 생활 하신 지 한 10년 이상 되신 분은 다 각성해야 돼요. 한 20년 되는 분들은 금식기도 하면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그 덤덤하게 살자고 결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 정도 그렇게 덤덤히 살라고 자식도 주시고 그 가정을 주셨겠냐고요. 모두가 다 지금 다 각성해야 되는 건 가정이에요. 뭡니까? 맨날 그냥 연속극이나 보고 응답하라 언제 하지 뭐 이런 지난 금요일 우리 집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외부의 저항이나 마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르다가 멈추는 공 같은 인생 그런 또 가장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뭐 워낙 유명해서 배경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이제 실패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런 본문은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연말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묵상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새 장면, 이 새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베드로의 도전 정신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밤사경에 풍랑이는 그래서 고통하는 제자들 현장에 찾아오셔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여기 지금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사실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으로 단어가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이 풍랑 앞에 고통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또 유령이라고 오해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용기를 가져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연이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이 놀라운 도전정신 아닙니까?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도전정신이 개척 초기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건물이 없어도 뭐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도전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그게 위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적으로도 우리 크리스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그 거대한 도전의 물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밀리고 밀리고 또 밀릴 건가요?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다고 그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되는 진짜 기적은요 그 아무것도 없는 어린애가 그 돌 몇 개 들고 그 거인 골리앗에게 덤빈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의 모든 어른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무릎 꿇고 필요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애들에게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온 이 어린 애들의 그 꿈을 다 그냥 빼앗아버리고 도전 정신을 다 빼앗아버리고 공부만 해라. 수학, 영어. 그 길 가다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누구라도 붙들고 내가 근데 진짜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을 용서해다오 빌고 싶어요. 누가 저 아이들 눈에 초점을 저렇게 하나도 없이 만들고 저렇게 그냥 암송하고 외우는 기계로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 성경 암송을 이제 같이 외우자 그랬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얼마나 잘 외우는지 2분 만에 다 외우더라고요. 막 외우는 건 막 도사예요. 막 뭐든지 갖고 오래 다 외우겠다고. 막 후딱후딱 다 외워요. 뭐 또 뭐 없습니까? 그래서 한 시간만 지나서 외워버리니까 또 금방 까먹는 걸 뭐. 의미를 생각하고 의미를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 이게 어떤 깊이가 있고 관심 별로 없어요. 외워 해치우는 거 여기에 지금 익숙한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도전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그 어떻게 그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 돌멩이 몇 개 들고 도전할 수 있었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본인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뭐 요새 뭐 금수저 그러는데요. 그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우리가 지금 금수저, 은수저 또 뭐 무슨 뭐 흙수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능력.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도전 정신. 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방대한 그 저술로 유명한 분인데요. 누가 칼 바르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그 방대한 저술인 교회 교의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학자가요. 찬송가 한 줄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 방대한 자기 책을 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떻게 요약이 됐느냐? 이렇게 자기가 요약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대학자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저술해 놓은 그 놀라운 신학책을 요 한 줄로 요약했대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게 자기 책의 요약이래요. 저는 이분의 신학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대답은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으로 이제 누가 물어주기만 한다면 목사님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묻기만 하면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게 내 신앙의 중심이라고. 근데 물어주면 대답하려고 준비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그 나폴레옹이 뭐 어떤 정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은 건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저는 나폴레옹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건 당신이 손 안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희망의 근거는 뭔지를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손 안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희망의 근거를 나폴레옹은 말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도 갖고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가사 때문에 아직도 내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 안에는 희망이 있다. 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발견한 그 성경이 내 인생에 참 영향을 미친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믿음이 이 그릇이 작아가지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기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이 소화불량이 걸려요.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때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다 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과연 일어날까. 무명의 그 신학생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오래 진통하면서 결국은 소화해서 주님이 주신 것만 다 진리 맞다 이걸 제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2년, 23년이 지나면서 제 삶 속에서 이 구절이 살아 역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오늘의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일 거를 예견을 했겠으며 어느 내 동기 신학생이 제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겠냐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22년 뒤에 내가 오늘날의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내가 일구야 말겠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하여튼 저 자식은 저 과대망상증이라고 아마 저렇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머리로는 이게 잘 용납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저를 아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도 행하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내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이 본당에 돌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막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막 온 천하를 들었다 놨다 막 아프리카도 갔다가 막 북한에도 갔다가 그렇게 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은 믿음이 요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도전하지 못하는 초라한 그 악순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믿음이 발견이 됐으면 문 열고 나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시려면요 베드로에게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갈망해야 돼요. 갈망.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배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좀 늦었다 그러면
말씀 묵상하고 기다려 그 다음 예배를 오세요. 이 지각은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이 지각보다 더 나쁜 짓이 뭐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교회 오는 거. 이거 가장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 지도자도 제가 뭐라고 어떤 분이 상담을 좀 하자 그러면은요, 얼마나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 정도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저 만나는 정도의 기대감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건 은혜 안 받겠다고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최강근이 막 너무 이제 마음에 막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다. 온 집을 다 뒤지고 온 서재를 다 뒤지고 좀 과장하면 하루 종일 뒤졌습니다. 결국 못 찾았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 돌려주세요. 누가 가져갔으면.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요. 토미 텐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아, 연말에 막 너무 이 제목에 대해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찾다 안 돼가지고 우리 부교역자한테 빌렸습니다. 내게 뻔히 있는 걸 아는데 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부교역자한테 빌려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거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 그 표지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던 그 제목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를 갈망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갈망하지 않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망해야 돼. 갈망, 여러분 갈망해야 돼. 이 갈망,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토대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아, 처음에 여기 올 생각도 못한 거 아닙니까? 정자동에서 조그만한 그 한 70평이가 80평짜리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목사님이 여기 못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눈물로 그 공간을 포기하고 막막할 때 어떤 분이 이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을 소개해 주신 거거든요. 이건 뭐 그냥 와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뭐 쓰시든지 그래서 여기 왔겠습니까? 몇 달을 피를 말리는 시간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입장에서 행정실장 입장에서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당시 제가 42살 2월 얼굴은 35 이었지 싶은 그 새파란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몇 명이 지금 개척을 준비하느냐? 30몇 명이 하고 있는데 이 큰 공간을 학교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주겠습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막 수시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막 내 학교처럼. 그때는 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뭐 계속 그냥 그 행정실장님 동선을 보고 그 주변을 막 얼쩡거리면서 우연히 만난 척 하면서, 오, 반갑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됐냐고 묻고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점잖은 분인데요. 자꾸 가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이제 가 계시면 이제 때 되면 연락 이제 그 주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잘 알겠다. 그러고 그 다음 또 오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뭐 공쭉 굴리면서 이 공이 영원히 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그것으로는 공이 계속 구르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힘을 가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꿈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해야 돼. 이 갈망. 예배 한번 드려도 이거 한번 드리고 그냥 인생을 끝낼 사람처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고지를 몇 번 찍는지 아십니까? 1부 설교 다르고 2부 설교 다르고 지금 3부 설교 또 달라요. 그 왜 다른지 아십니까?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도전정신, 그리고 그 도전정신은 그냥 뭐 한번 쓱 해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뭐 금수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 도중에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아, 그렇게 놀라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인데 실패했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그렇게 뛰어들었던 베드로인데 한절이 가기 전에 그렇게 빠져버리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이걸요, 이 영향력이라는 이 코드로 제가 분석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영향력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드는 도전을 하게 된 것은 27절에서의 주님 말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영향력이 베드로에게 풍랑이 넘실거리는 저 물결보다 더 컸기 때문에 뛰어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베드로에게 넘실거리는 풍랑보다 작았으면 안 뛰어듭니다. 여러분이 안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27절에서 풍랑보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그게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고 봤더니 현실의 풍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영향 아래 주님의 말씀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꾸 이렇게 그 퇴보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요.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심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합성어예요. 그 디스타조라는 합성어 단어인데요. 이 디스타조는 둘, 두 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디스, 그리고 입장, 자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스타조. 이 합성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심이 의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디스타조라는 이 단어는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상태.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의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다리 하나 걸쳐놓은 거 확실해요. 여기 오셨잖아요. 또 이제 월요일부터 엿새를 세상에 살아가면은 또 아이고 세상을 사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또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디스타죠. 이게 의심이에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30분밖에 못 듣고 나머지 엿새 내내 이 세상의 물결,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점점 믿음이 멀어질 수밖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저희 교회가 이제 신년에는 또 뭐 성경을 또 암송한다고 이걸 또 외워야 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검사하고, 안 그래도 민망한데 이제 요 근처 성가대 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탁 화면으로 나가는데 이게 눈을 감고 해야 되나 뜨고 해야 되나. 왜 자꾸 교회가 여러분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 왜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 들리는 성경을 다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 좀 성경 통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자꾸 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시 일어남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최병락 목사님이라고요. 그 책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느냐 하니까 이제 한 번은 이 목사님 교회에 청소년 부흥의 부흥 집회를 가졌답니다.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말씀 잘 전하는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사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 강사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다가 퀴즈를 냈답니다. 이거를 맞추면은 뭐 선물 줄 거야.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퀴즈가 뭐냐? 여러분 다 맞춰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최소 한 권 또는 두 권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읽는 책입니다. 무슨 책일까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방금 여러분처럼 합창을 한 거죠. 성경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땡 틀렸다는 거예요. 정답은 성경이 아니래요. 정답이 뭐냐? 자동차 매뉴얼 북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성인 숫자만큼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매뉴얼, 자동차 매뉴얼 북이 두세 권 다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매뉴얼 북을 안 본대요.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성경이라고 대답한 거에 대해 막 질책을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방금 성경 이러신 분들, 그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안 읽고 영향 안 받고 이게 그냥 뭐 그냥 하나의 정설처럼 돼 있는 이것, 이게 오늘 우리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은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결과 아니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활력이 있다, 활력이. 이 근래에 들어서 자꾸 우울한 분 계세요? 뭐 자꾸 우울하고, 그냥 삶이 비관이 되고, 뭐 의욕이 안 생기고, 에너지가 안 나고, 여러분 성경을 들 때예요. 성경을 암송하실 때예요. 저도 지금 성경 암송 이거를 놓고요. 저는 그 제왕절개 출신도 아닌데, 암송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람 이름도 안 외워지고 공간 이름도 안 외워지고 그래서 이 암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이제 이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암송이 잘 안 돼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걸 크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분석해 가면서 읽고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다 알던, 또 이제 참 좋은 게 성경이 최근에 개편이 됐잖아요. 성경이 개편됐으니까 새 이제 구절을 외우려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1년 이 52구절을 암송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여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그냥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저도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실패한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할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전체 교역자들 앞에 제가 큰 소리를 좀 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안에 잘하려고 도전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내가 책임지겠다. 잘하려고 애썼다가 부작용이 생겨 실패한 건 다 내가 책임지겠다. 단 실패가 두려워서 몸 안 움직이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같은 별 볼 일 없는 한 교회 단임 목사도 함께하는 부교역자들에게 이런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큰 소리의 확신, 그거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패?
내가 책임지마. 물에 빠질 때 내가 손을 내밀어 너를 일으켜내마. 너는 달려가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기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지를 1년 내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도전 많이 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분리개척이 이전에 그 새 교회처럼 빨리 자리를 잡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도록 1년 동안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박광리 목사는 잘 준비된 종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이 도전, 이게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올 하반기에 오픈하게 될 가평 우리 마을, 지금 설계 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참 춤을 추는 그 공동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뻐서. 그런가 하면은 2016년도는 분당 우리 교회가 굴러가다가 만 공 같은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척 초기에 이 초심을 회복해가지고요. 부흥, 진정한 영적 부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 성탄절날 우리 공연 하나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오신 분 다 아실 텐데요. 그 공연 제목이 나영이의 크리스마스예요. 이 나영이라는 이 자매는 우리 교회 그 학생 이름입니다. 교회 안 다니던 학생이에요. 이 나영이가 4년 전 뇌종양 선고를 받고 1년 6개월 항암 치료하고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를 잘 마치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 얻었다가 병 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자매가 그 투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는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스토리를 이제 뮤지컬로 이제 묶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딱 공연 끝나고 일주일 뒤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일곱 살 난 딸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인근에 분당 무슨 병원, 종합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이제 가까우니까 12월 25일 날 분당 우리 교회에 성탄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나영이의 크리스마스라는 그 공연을 보고 온 가족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연을 통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 기쁨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친구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 이 일곱 살 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요. 나영이라는 이 아이가 큰 병을 만났다가 큰 병을 고치는 무의미한 결과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니까 인생의 도전을 주니까 나영이라는 애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도전이에요. 그 아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탁하러 왔대요. 목사님, 외식 전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요. 지금 자기 회사에 직원들과 함께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이런 가게를 다섯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재능 기부해가지고 가게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 장로님 부부에게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은요, 이 부부는 지금도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정부 국가에서 지금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 중간에 그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요 한 가정이 이 장로님 한 가정이 무려 그런 가정 150가정 1억 5천만 원씩을 지금 매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매년 2억 더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이 한 개인이 이 선교 센터를 만들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장로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오늘 이 시대가 돈 엄청 벌어가지고 내가 5천명분 나 혼자 먹겠다고 탐욕에 찌든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이 물질 가지고 주님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을 향한 도전, 목회하는 저는 순결을 향한 도전, 거룩과 순결, 우리에게 있는 여러 도전들에 대하여 정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꿈, 희망 선물로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분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분이 만든 이 찬양 작년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에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내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 원합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영육간에 거룩을 주시고 영육간에 순결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의 택한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되 주님이 주인공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무슨 일로 두려우십니까?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오 좌에 계신 왕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가 고통할 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도전하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구르다가 멈춘 초라한 멈춰버린 공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도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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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을 뚫고 달려갈 의지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현상 유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병 이어의 현장의 주님과 더불어 그 수많은 배고픈 군중들을 섬겼던 제자들처럼 주님 같이 섬기며 5천 명분을 먹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고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사오니, 베드로가 경험한 아버지 현실을 뛰어넘는 울리를 거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떤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신실한 주님과 말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뒤덮는 악한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주님의 거룩과 순결을 선포하며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발걸음을 떼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 원합니다. 현상 유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